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파파트래블의 두들빠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수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할 때 도대체 유튜버들 얼마나 벌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뒤져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인 분들은 수익 인증을 많이 하셨던데 10만, 20만, 30만 넘어갈수록 점점 더 없더니 30만 이상 넘어가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 유튜버는 얼마나 버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구독자는요, 지금 현재 기준 31만 1000명입니다. 와, 많이 늘었죠. 제가 처음 시작한 게 한 2년 반, 그러니까 21년 12월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2년 6월달 정도에 1000명이 넘어서 수익 신청을 하고 지금 약 2년 정도까지 수익을 쭉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수익 신청 탭을 잠깐 보시면요, 매달 적게는 90만원에서 최대한 500만원 정도까지 쭉 받아왔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한 90에서 120만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요 근래 한 6개월 정도에서는 3에서 한 500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당 보면은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걸 부터 볼게요. 자, 지금 제 컨텐츠 중에 롱폼 있잖아요. 1분 이상 쇼폼 말고 쇼츠 말고 긴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게 243만 조회수를 기록한 게 있는데요. 이 수익이 이 하나로만 549만원입니다. 와, 엄청나죠. 제가 이 컨텐츠 하나만으로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이상 늘었거든요. 아주 효자 컨텐츠죠. 그리고 쇼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쇼츠는 가장 많이 나왔던 쇼츠는 373만 조회수가 나온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67만원입니다. 롱폼에 비해서 확 떨어지죠. 조회수 차이는 거의 100만 가까이 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8배? 9배 정도 롱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쇼츠를 운영을 하냐라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롱폼하고 쇼츠를 따로따로 운영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더 효과적이라고. 왜냐하면 롱폼의 조회수를 쇼츠가 잡아먹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롱폼에서 유입되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층하고 쇼츠에서 들어오는 시청자 층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롱폼은 수익은 더 날 수 있지만 쇼츠는 구독자를 늘리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한테 뿌려주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쇼츠는 구독자를 올리는 데도 효과적이고 롱폼은 수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롱폼하고 쇼폼을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월별로 보면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죠. 30만이 넘는데 이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행 유튜버이기 때문에 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냥 대담 형식이나 말씀하시는 정보 콘텐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보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큰 금액이 들지 않죠. 근데 저희 여행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야 하고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행을 가면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숙박 컨텐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금액이 거의 다 재투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버는 금액을 그대로 재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거의 숙박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협찬이나 광고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다 내돈내산으로 해요. 광고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내돈내산입니다. 100%. 만약 1000원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전 광고 표시합니다. 만약 제가 숙박시설을 방문했는데 좀 서비스를 뭘 드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돈도 저는 무조건 나올 때 계산을 하고 나옵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들어온 돈을 그냥 다 재투자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렇게 저의 억울함을 한번 호소해 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유튜버가 30만 정도 되면 3에서 500만원을 버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다 틀리거든요. 조회수 수익 자체가. 그러니까 구독자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콘텐츠 길이에 따라서도 수익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해외여행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보통 20분, 30분 되는 콘텐츠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더 높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소비층이 보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여행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버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채널보다 훨씬 더 광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버실 거예요. 여행 유튜버 하면서 조금 수익을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한 타겟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대 전후로 해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브이로그 형식의 20, 30분의 콘텐츠를 만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여행 장비는 어떤 걸 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짠! 저의 장비들입니다. 아, 각자 다 용도가 좀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의 M4라는 기종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를 제가 끼워놔서요. 렌즈를 끼워놔서 실내 촬영, 집 촬영할 때 제가 촬영을 많이 하는 카메라고요. 제가 숙박시설을 많이 소개해 드리잖아요. 숙박시설을 촬영할 때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용도로 지금 찍고 있는 M4라는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고프로는요, 역동적인 영상을 촬영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뭐 액티비티 촬영할 때 있잖아요. 짚라인을 탄다거나 아니면 뭐 수중 촬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또 요물이죠. 아, 네, 참. 저 개인적으로 되게 사랑하는 기종 중에 하나인데 에어2 S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한 150만원 정도 가까이 하는데 저랑 지금 같이 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항공 촬영 위주로 또 위에서 보는 거랑 아래에서 보는 거랑 느낌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영상을 구현할 때 제가 이 카메라, 이 드론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협찬으로 제공해 주신 파나소닉 S5 M2X 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 유튜버 미러리스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기능이 존재를 하지만 저는 뭐 카메라 전문 그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도움이 됐냐,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라는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즈 킷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활용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2060 렌즈 하나랑 50mm 렌즈 하나거든요. 이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친 렌즈라고도 많이 하죠. 왜냐면 인물 사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찍어줄 때 많이 쓰는 렌즈다 라고 해서 여친 렌즈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50mm 렌즈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60 렌즈, 이거 같은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렌즈를 바깥 끼지 않아도 충분히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파나소닉 S5 M2X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적으로 여행 유튜버니까 흔들림 방지입니다. 야,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가서 찍으면 엄청 흔들리거든요. 이 핸드폰 촬영하는 거랑은 좀 틀려요. 핸드폰은 조금 걸어도 약간 전자적으로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흔들림 방지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핸드폰처럼,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처럼. 그런데 파나소닉 M2X 같은 경우에는 짐벌이 과장 조금 못해서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걸으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닌자 걸음으로 착 들어가면 너무 부드럽게 촬영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촬영해 봤던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는 짐벌 기능, 그러니까 흔들림 방지 기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한테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환경,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본인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영상들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트라이포드 세웠다가 아니면 짐벌 넣었다가 렌즈 바꿨다가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저 짐벌도 심지어 있어요. 있는데 갈아 끼는 거 귀찮고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대만 들고 나가면 전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짐벌 기능 되죠.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가 두 개가 있으니까 바꿔가면서 인물 사진도 찍을 수 있죠. 동영상 기능 당연히 되죠. 그리고 색감 자체가, 그리고 파나소닉만의 이쁜 색감이 있어요. 그런 색감을 좋아하신 분들은 꼭 파나소닉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를 꿈꾸신다면 초창기 때는 핸드폰 촬영으로 무조건 촬영하시면 되고요. 굳이 돈 투자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좀 약간 전문가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 미러리스 카메라 S5 M2X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모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엄청나죠. 자,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30만 유튜버의 수익과 영상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